굉장히 그 베테랑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탑 배우 분들 중에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아는 배우분들도 없고 그래서 선배님이랑 상의를 드렸는데 선배님 고민하시더니 그 황정민 선배님 어떠냐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해주기만 하면 너무 좋죠라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전화 한 통이었어요. 시나리오 읽어보지도 않고 전화도 아니라 문자 한 통이었어요. 문자 한 통에 전 다음날 아침에 전화 받고 너무 놀라서 그리고 황남민 선배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야말로 너는 내 운명이네요. 네. 함께 액션 연기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일단 너무 감사했어요. 일단 이제 앞에 그좀 이야기를 보충하자면 사실은 그 오다시니치로 여기 되게 특별 출연이라고 하기에는 액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. 근데 그냥 선뜻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만류했죠. 대본을 보고 결정하셔라. 그랬더니 봐도 할 거고 안 봐도 할 거다라고 결정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주셨죠. 그리고 액션을 했을 때 제가 좀 다른 촬영 때문에 해외에 계셨다가 액션 연습 일정이 굉장히 짧았어요. 황정민 씨는. 근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제가 조금 배려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황정민 씨가 한 시간 일찍 와서 하고 계셨고 이제 제가 갔는데 황정민 씨가 저를 리드해 주셨죠. 그 정도로. 아니 깜짝 놀랐어요. 액션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액션 합이라 그러죠. 합을 외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연습을 좀더 많이 하는 편인데 황정민 씨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보더니 한 번에 하시더라고요. 사실은 조금 제가 좀 황정민 씨를 배려도 하고 기다려주고 하면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. 그리고 촬영할 때도 굉장히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. 이런 건 다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, 예. 그래서 굉장히 그게 첫 액션 촬영이었는데 그렇게 저를 좀 배려해 주면서 제가 조금 민망하기도 했죠. 자, 이 자리에서.